세러데이 쇼다운 젠지 스포츠 대 하나생명 e스포츠. 여기서 차라리 원디래시의 그랩챔 같은 거 성능, 블리츠 같은 성능도 괜찮아 네. 보이긴 하는데. 와, 그래서 그 웨이가 있었군요. 아니 나인전에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 조미료를 약간 섞는 느낌이 확 네. 들어요. 케이트 롤스터에게. 그러니까 오! 애쉬자이러. 와! 자이러 오랜만인데요. 거의 뭐 2015년도 때 그냥 막 진자이라 뭐 예, 고릴라 시절이다. 예, 예. 그쵸, 그때의 시절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소장전 뭐 그때 추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챔피언인데 실제 경기 결과 어떤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애쉬자이라가 장점이 많은 조합인 건 맞는데 어쨌든 라인전 지나고 나서 중후반 한타구도에서는 앞에 밀리오급의 역할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와. 오. 시크릿과 벤 선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아, 솔직히 가물가물해요. 얼굴, 네. 얼굴은 가물가물해요. 네. 진짜 4년 전인 거거든요. 네. 반가운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1300일 만에 나왔어요. 자이라. 와, 그래서 이게 슬로우 PC라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라든지 원거리 녹이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아, 예. 네. 자, 솔직히.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베릴 현패치. 아, 다양한 챔피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하는 선수들에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이라 남았고요.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세주가 넘어갔는데 네. 네. 마우카이를 만났고 2레벨이 네. 대신 자이라가 올라오니까 한번 빠져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내려왔던 거고요. 네. 와! 피디디! 카스퍼브를! 상대편 지금 실드기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게임이 저희가 바텀을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미드에서 네. 터졌어요. 미드가 네. 아니 상대 정글이 옆에 있었는데 그냥 정글이 무장하고 그냥 찔러 킬 만들어내버렸어요. 잘 밀어야 됩니다. 세좌가 아래쪽이에요. 어 그러네요. 근처까지 왔거든요. 네. 데프트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고 맞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데 갈 사람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나. 공격하자. 아 뜨거워. 그래서 세주가 왔어요. 아 근데 이거 데려가는 것도 이미 기분이 나빠요. 정글이 뺏기 예. 때문에요. 그럼요. 자 그래서 뭐 한 포인트 따라가긴 합니다만 말씀처럼 이게 뭐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농심 입장.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바텀을 찌는 거거든요. 잡았다. 어, 황제의 웃음인데요. 네. 미드 PC 만들어주면서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단독 3원 아니 그러면 쉴드 피하고 피해버렸고요. 또 찌르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어지는 뭐죠? 네. 2대1을 드리블하면서 딜카드에서 재미를 좀 보는데요. 미니언 딱 죽는 타이밍 맞춰서 타워 데미지 포함해서 밀어넣은 거라 전멸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전 또 누가 바로 옆에 호흡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런 것도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깔끔하게 볼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 지금 미래가 가고 있어요. 바닥 없는데요, 콜미. 또 찌가 세주 빨리 받아. 막히는 자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리우가 그래도 바랄 거 타이밍이 있다면서 금복이 아 되게 슬로우 지오 사거리 슬로우 지오 넘어가나요? 늘렸습니다. 사거리 넘어갔어요. 네프트 아 거기다 그냥 바로 그 무기를 끝냈어야 되는데요. 아 이게 진짜 딩교를 거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는데 예. 유치아가 없었고요. 그렇군요. 네, 느려지는 식물이 효과를 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 그렇군요. 어, 이게 맞고 딱 차이프 어? 빠른 거. 아 처형이 예. 아! 피터 간신히 생존. 근데 산 게 어딥니까? 그럼 데프트는 처형으로 판정 났습니다. 계속 위치가 그렇죠. 보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가 맞췄다! 근데 헤리도 잘 녹이고 이거 야, 그래도 잘 녹이고 미스가! 야 미디에디! 실점이 없어요. 예. 화살! 오, 예. 밀려가 없던 상황이라 살짝 위험했습니다. 아, 예. 가라! 2대2 싸움. 근데 2대2 때 지금 대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탈리아 위험해요, 탈리아. 그 전에 세주가 또 궁을 썼거든요. 근데 세주가 궁을 썼죠. 베일도 왔어요. 자, 세주! 그리고 전멸 쓰라고 압박 주고 있어요. 베리! 오, 시시하게. 우와, 3개. 그나마 살았습니다. 실비라도 목숨을 건진 게, 건진 거 맞죠? 월드 리그 또 잡고 나서도 봐야 돼요. 네. 예, 아직 안 끝났다. 또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아, 월드 좋아! 잘 때리게 됐군요. 막타가
안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탈리아가 어쨌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제대로 전력 구축이 될 수 있나요, 동심? 일단 서로 극복보이는 조금 없는 상태인데 키를 막아도 수 있거든요. 빨리 마우카이 결식이 들어갔다가 바로 대박이었어요. 그래도 마우카이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잡았어요. 자 잡고 근데 구석에 몰렸거든요. 야 몰렸거든 진짜 말씀하시죠. 천천히 우리의 예. 페이트를 써 빈 사거리로 천천히 아. 빈 사거리로 아까 우리는 우리의 구석으로 아 최대한 못하네. 그래도 지우에서 드리블을 해결했다. 데프트 KTX 미친 피포?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애쉬자이라가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것도 까다로워요. 군박자 까다로워. 데프트 애쉬자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오 그리고 안 이거 세수하는 게 있거든요. 어? 아이라까지 추격? 근데 원딜하는데 이거 KT를 써도 이거 무리하나요? 아 그냥 대치 정도만 합니다.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지르가 워낙에 세서 더 추격은 어려웠던 것 같네요. 예. 잡아낸다 베스트겠지만 그럴 힘을 쓰기에는 미드의 주도권이 너무 없어서요. 예.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농심이고요. 그렇죠. 바로 쪽에 시야 다하게 해도 필요가 있는 게 예. 와! 전력이! 아, 중간에 요격됐습니다. 아스트록도 안 했죠? 아스트록도 어떡합니까? 이게 치다가도 한 번의 네. 싸움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자, 텔로 합류합니다, 아스트록도! 근데 이거 지우 봐야 돼. 지우가 안 나야 돼.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교환. 아, 네, 그 상태, 그 상태가 물린 거는 없을 상태. 택티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잘 때리긴 했어요. 예, 아니, 그래요! 근데 죽었고요! 아, 내가 때렸고요, 아스트록! 아, 아스트록까지! 예! 이러면 데프트 3D 그러면 네. 미션! 아이고 와. 다 죽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든든 불러드리고 반대 키를 먹은다? 어 예 연타하면은 왔다 애쉬가 앞전면하면서 이거 탈리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탈리아. 예. 그래! 아 도스 깐! 근데 막 하나 도와줘! 그래서 바로 도와줘! 아 거의 다 잡았는데 빨간 팀이 대신 남자가 처치했습니다. 바로는 아군이 없습니다. 예. 아 솔직히 자이라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1300일 만에 LCK 나오는데요. 네. 자 와 화살! 아 근데 오, 미디어. 미디어가 맞았어요. 왜? 네. 그러면 아지르를! 아지르를! 이게 진짜 민구라기처럼 비디지가 오는 척도 아니야. 예 그건 급히로 살아갑니다. 하! 그리고 여기서 토스! 오! 좀 안 땡겨왔는데요! 급다! 이펙트 베리! 그냥 와. 그 자리에 이펙트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직 궁극기 살아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네, 길막! 그래도 길막 죽었다가! 토스! 그런데 토스! 와! 비디디! 아니, 비디디 몇 번을 넘기나요? 예! 그리고 받아들은 선수도 기가 막혔습니다. 포드라켓! 와, 드라킹! 그래서 데프트 펀더 그냥 라면 물 바닥에 엎어버리는 그냥 토스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나마 맛있게 끓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 이거 바람 버프라 끝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와, 근데 토스와 함께 쿼드라킹이 나오다니요, 데프트. 그래서 듬버지 해줘라고 외치고 있지만. 너무 외로워요. 예, 뭘 어떻게 해주란 말입니까? 네. 도대체 아니 냄비도 없는데 라면을 어떻게 해요? 근데 가서 뭐 싸울 수도 없고요. 예, 자 넥서스를 계속 공략하고 지각해 마지막 전 하나 더. 네, 넥서스 깨면서 최대. 빙하가 뭐 수차례 집어던졌거든요.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정말 미꾸라지 같다가 미꾸라지 같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뭐 비꾸라지라고 부르겠지. 비꾸라지. 미디디. 2024 SK 스프링 스플릿 35번째 매치 농심 매드포스와 KT 롤스타의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캡틴 잭님 포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캡틴 잭 강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분위기가 좀 상반된 두 팀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농심 매드포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번번이 KT가 잡아냈는데요. 일단 밴픽 단계에서 KT의 바텀이 애쉬 자이라라는 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선 양팀 밴 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밴 페이지에서 애쉬가 살아 있었고 이제 나중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쉬 자이라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매치업이다 보니까 네. 바텀에 대한 어떤 설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KT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계 잘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쉬를 기반으로 한 바텀 조합에 있어서 최근에 결국 서포터로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애쉬 위치를 돌려서 뭐 자이라랑 같이 섞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자이라 자체는 2024 시즌에 들어오면서 솔로랭크 같은 데서도 뭐 진, 바루스 이런 강한 원딜러가 같이 쓰는 모습이 있는데 네. 대회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렇게 대회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또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좀 예민한 매치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KT의 라인전 단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팀적으로 초반 설계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초반 단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그 예민한 바텀 매치업에서 바텀 쪽에서 정글 반방 가르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바텀 쪽 견제를 넣으면서 CS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그래도 바텀을 풀어주려던 실비 선수와 이제 표식 선수가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미드 BDD 선수가 또 맞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식 선수도 난이 터뜨리면서 뒤로 한번 잘 빠지는 턴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드 쪽에서 아지르가 칼날비를 들고 와서 딜간을 강하게 하니까 지나가는 동선이었던 실비 선수를 콜미 선수가 끌어다 쓴 걸로 보여요. 같이 좀 밀어달라 이거죠. 압박을 넣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이걸 BDD가 거꾸로 킬각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글 턴을 여기서도 빼주고 또 BDD 선수가 킬까지 먹고 이러면서 일단 한 번 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세주아니가 안 보여야 되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넘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보면은 이렇게 미드 쪽에서 한번 세주아니가 드래곤 쪽을 봐주는 타이밍에 BDD가 거꾸로 혼자서 토스를 하면서 상대방 전멸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런 지각 변동 같은 스킬들을 자체적으로 피해주면서 상대방 두 명의 턴을 한 번에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마오카이가 용 시도하다 저지를 당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턴이 당연히 농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또 이렇게 BDD 선수가 이런 걸 흡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양쪽 다 결국 미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서로 정글러들 동선이 겹쳤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서로가 이제 득점이 좀 욕심이 날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딱 넘어왔던 저 세주아리도 한번 흘려주고 마오카이가 들어갔을 때 물론 KT로서는 여기서 막 킬각을 원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각이 깔끔한 킬각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분명히 좀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BD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빼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되어 있으면 정글이 이렇게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텀 쪽에서 더 조급해지는 건 농심 쪽이거든요. 계속해서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한번 그냥 승부수를 둬야겠다라는 이 조급함에 한번 싸움을 걸었지만 또 애쉬자이라가 떼내는 건 또 잘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제 이렇게 BDD 쪽에서 정비를 했을 때 미드 쪽의 아이템 보유 상황을 보면 중간에 곡궁에 섞어서 헤르메스를 같이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갔을 때 세주아니 탈리아를 상대로는 더 거칠게 압박을 하면서도 안정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뭔가 스스로 풀어나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BDD.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BDD 선수를 중심으로 한 KT 롤스터가 1세트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POG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D 네, 아지르를 기용한 BDD 선수가 POG의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라인전 단계도 라인전 단계인데 한타 때도 그냥 뭐 토스의 그 각 자체가 그냥 명품이었습니다. 특히 아지르가 결국 토스 각만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찌르면서 토스 각을 봐야 내셔 같은 아이템도 효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BDD 선수가 이 한타에서의 호흡을 보면은 적절하게 찌르다가 그 넘기는 각까지 이어가는 그 빌드업이 정말 좋아요. 또 이런 데서는 그냥 넘기는 각이면 바로 넘겨줍니다. 네. 네. 아지를 할 줄 안다. 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결국 오늘도 또 고성 중공업의 힘이 다시 한번 빛나는 그런 활약이 나왔고 네, 이렇게 해서 12표 중에 9표 가져간 BDD 선수였고 초반에 뭐 운영과 심리전부터 한타 단계에서의 적절한 스킬 활용까지 보여준 BDD 선수가 1세트 POG의 선정이 됐습니다. 22년 스프링 1라운드 이후로요. 농심 레드포스는 KT를 상대로 지금 매치 7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또 한 번의 승리를 상대에게 내줘야 할지 2세트 함께 하시죠. 네. 리신 표식 선수가 잘하는 카드기도 하고 주도권 세니까 그냥 벨벳으로 카정 계속 들어가면서 한번 흔들어보자. 탱커는 또 이만한 게 없다. 라모스 람모스가 한번 점프해서 람모스 아니 조커피를 몇 개를 꺼냈네요. 실비도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람모스가 나오기 되게 어려운 게임이긴 하거든요. 이게 후반 되면 밀리오도 있고 누굴 문다고 해서 확실하게 유효탈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긴 한데 네. 그 장점은 뭡니까? 나오는 이유가 일단 람버스가 빨리긴 해요. 예. 다시 한번 크게 람버스 클로즈업까지 되고 있습니다. 얘 또 얼마만 일찍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와. 3천. 네.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직 노패가 상대편이. 와! 무려 10년 전 이겼네요. 이거 이겼단 얘기 아닙니까? 강산이 바뀔 만한 시간. 아, 제가 라머스 혼내줬습니다. 예. 2013년 여러분 NCK도 당시에 윈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저거 D+ 기아 아닙니다. 아, 예, 이거. 네. 이거. 네. 아, 그렇죠. DK예요. 네. 예, 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주 NCK 윈터. 아, 이거. 네, 이거 T1이 우승한 다음에 바로 했던 거. 페이커 의자에서 일어났던 그 데뷔였던 것 같거든요. 네, 람머스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 경기였어요. 네. 네, 네. 10년 만입니다. 10년 만. 와. 그때 유로 람머스의 대가 끊겼어요. 예, 네, 2013년 11월입니다. 네, 오늘 또 표시선에서 네. 끊긴 대를 이어갈지. 네. 와, 그땐 저도 4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날라다녔죠, 그때는요. 그렇습니다. 와.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텀 왜 이래요? 네. 아니, 바텀 아니, 지금 이거 오버파밍이에요? 뭐예요, 이거? 아니, 루시안 1레벨이에요. 네, 거기 표시입니다. 아, 근데 이거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던연기되면서 지우시는 예.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턱날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할지 모르니까 10년 만인데 어떻게 맞아봤어야 하죠. 지금 거의 농지 뒷걸음질 몇 번이나 지금 시킬 때 한번 나가면서 전멸. 그래도 이게 비에고 한번 손가락 내야 돼요. 네, 베리를 시비가 베리 주면서 베리 버려. 이걸 루시안이라도 먹이자. 빠른 손절. 아, 자, 캣 팝을. 자, 농심이 매운맛 파워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있었거든요. 그런 유지시키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특히 캐틀 같은 거 잡으면 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데프트 케이틀린 보고 여러 원딜들 접었거든요. 예. 아, 여기 간다! 뒤로! 아, 전멸 뽑는! 지나갔다! 오, 그렇죠! 전멸 잘 빼요. 네, 뭐 트런들보다도 낫습니다. 전멸 뽑기는요, 오. 지금. 막 가면 전멸을 그냥 뽑혀요. 맞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빠지는 동안에 충격파를 뽑다가 총 폴비 선수가 잡혔거든요. 그래도 맞딜. 근데 마나가 조금 아쉽고. 람머스, 네. 비에고 모두 아래쪽에 배치해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시원하게 굴러보나요? 네, 뒤에서 한 번 6렙이거든요! 밀리오나 타겟에 밀리오나! 밀리오나기! 예, 피터! 그래도 도발 걸면서 뒤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보면 람머스. 기예고한테 먹히면 또 난리 날 수 있어요. 빼꼼! 유채까지 쓰면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잘 빨아들였어요, 나름. 위험하기도 했습니다만. 농심, 네. 받아쳤고요. 맞습니다. 비에고가 정글 쪽 힘 싸움도 지금 크게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아래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오! 다워! 이거 잘못돼요! 아니, 이게 알아서 뭔가 자리가 잘못된 느낌은 있는데 예. 여기서 이게 오버파밍을 하는 목적 자체는 먼저 먹으면 턴을 어쨌든 먹는 거니까 드래곤의 힘을 아하 진짜 이거는 인정 쏘리 마이 밴 그리고 KT 아래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기다려야 돼 밀어내기 그래서 구른다 도발 바로 풀려버렸죠 나오기. 자 뒤태 뒤쪽에서 이거 밀리오 죽었고요 아지를 가만히 아니라서 이게 상황을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지를 밀어내버리면서 아예 멀리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찾아요 상호 노출 이거 대체 상황 되면 여전히 케이틀리가 이 시간 힘을 쓸 수 있어서요 맞습니다 이거 계속 타고 있고요 그리고 크단테는 그냥 가버립니다 0.8인분을 하나입니다 또다시 람버스가 설마 이연 람버스 전멸 람버스 빨리 쳐야 돼요 빨리 람버스 도발 막 칠삭 이거거든요 자, 람버스가 저 아래에서부터 합류. 한미한테 소위 뭐 맞짱을 뜨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지른데 비디리 보고 있거든요. 화살! 그리고 맞췄고 대접하고 실비 위협! 그리고 이거 그냥 안 때려 다행. 이거 람버스. 여기 힘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먹고 갔어요. 용은 먹었습니다. 실비가 네. 용을 지켰어요.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요. 용 네. 하나 스택 따라가는 것도 정말 가치가 크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용 설마 뭐 실비를 때리면 진짜 죽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부른다. 근데 위협 사격만 이게 자, 좀 많이 네, 많이 굴렀는데. 다섯 명 다 있어요 동시에. 아니 이게 밟았어.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고발 연계 되면서 또 연계 됐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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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아, 이거 아들이 미치는요? 예, 24번이요. 또 말해봐요. 아, 콜미, 반멸, 베리리, 베리리 뎁도와 함께. 아, 나랑 누나 지금 치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 시즌비까지 찢을 뻔했어요. 아직 베리리를 더 위조 이거 안 뛰기만 어떡하니까. 그리고 불 붙었는데 크다테라 안 죽습니다. 그러면 두 명 죽고 두 명 실피. 정화암는 케이틀린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면 또 앞장서요. 또 도발. 도발 넣어놓고. 근데 도발 넣어놓고. 와우, 긁혔는데 이게 완벽 캐클이다. 아, 화살 안 썼네요, 그나마. 마치 불 쏜 것처럼 아파요. 예, 등장이 한 발. 아, 그리고 또 다닙니다.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이, 그냥 바람 요원까지 먹으면 됩니다. 아,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어, 야, 한 번 더. 여기 타워 앞인데. 우리 퍼펙의 득점을 찍어. 케이트. 미드는요, 미드요. 네, 롤러코스터 올라갑니다. 승객 여러분, 즐길 준비하세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냥 신나가지고 네. 탑에서 솔킬. 네, 어, 이거 뒤쪽. 그러니까 이거 이거라도 받아야 돼요. 이거 편상금이에요 지금. 편상금이에요? 예. 350골드 먹자! 이거 깔끔하게 잡으면서 아지드를 줘야겠죠? 네! 자, 먹었어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농실레드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게다가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되는 계속 수성 입장인데 상대방 조합은 람머스의 우리안에 케이틀린 덕까지 있어요. 아, 맞다! 소위 말해서 노답이거든요? 예. 어, 아지드 줘요. 또 나가요! 쌈프 CC 함께! 아, 퍼펙트 빼놔! 퍼펙트 변신했어요. 이거 퍼펙트로 변신했어요. 네. 다가오면서 퍼펙트를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실비가? 아, 그래서 빼꿈! 그래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돈보다 타워 믿는 게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비테! 아, 반대! 아, 잘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할 수 있나요? 근데 날개 피고 왔거든요. 고기 봤는데 CC가 좀 많아서요.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불안 진짜. 그렇습니다. 날아오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에서 맞아주는 선수도 많고 KT는. 그러면 퍼펙트 곧 다시 무할 퍼펙트. 이제는 앞뒤로서 둘러쌀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도발 콤보. 기절 도발 콤보 텐트. 아니 진짜 기절 도발 콤보. 예,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 스킬 무발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퍼펙트. 그리고 땡겨오면서 퍼펙트 나가고 있고요. 오, 도발. 아니 그냥 게임 진짜 맛있게 합니다 케이트로. 그렇죠. 도스. 아, 그래도 아, 이거 우물캐까지 만들어내는 거 모습이고요. 예, 앞 경기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제. 그렇습니다. 9.5 뭐 100점 이상 당연히 훌쩍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은 역시 롤도사가 항상 있고요. 아지를 높아리고. 아. 아지를 공 있어? 아지를 날개 깨냐? 고맙소. 공 봐볼게. 아. 알았어. 아, 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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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봤어. 어, 나이스. 끝내. 나이스. 야, 끝낼만 한데? 끝내자. 아. 루시안 부쳐. 뒤에 공 없어. 뭐야 이거? 잡아. 이거 봐. 그렇지. 아빠 나이스 킬. 아오 깔끔한. 야 루시안 나왔어. 헤이 때려줘. 아니야 비거 와줘. 때려줘. 아 그냥 누가 날 때려줘. 누가 아빠 때려줘. 날 때려줘. 나 좀 때려줘. 나이스. 나 좀 때려줘. 자기를 때려달라는 소리였네요. 아니 챔피언의 몰입을 너무 잘했네. 네. 케이트 롤스터가 농심 레드포스를 상대로 세트 두 개를 연달아 가져오게 되면서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2세트 역시 내내 똑똑한 플레이를 보여준 케이티 롤스터인데요. 이번 경기 뱀픽에서 다시 한번 캐틀 애쉬를 가져온 케이티 롤스터가 정글로는 람머스를 11년 만에 꺼냈습니다. 네. 참 람머스 픽 오랜만에 나와서 네. 좀 재밌기는 한데 결국에 뭐 게임 구도 자체는 결국에 또 바텀 싸움이었어요. 네. 바텀에 또 이 예리한 매치업을 KT가 어떻게 굴릴 수 있게 설계를 하느냐 그게 중요했고 또 이번 게임도 굉장히 설계가 잘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텀 쪽에서 분명히 밀리오 루시안 입장에서는 아군 미드와 정글의 적절한 커버를 받으면서 좀 덜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네. 결국 KT 롤스터가 원했던 건 바텀 쪽 주도권 그리고 그 주도권을 활용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먼저 움직일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KT의 촘촘한 설계가 돋보인 경기였는데요. 바텀 라인전에서 KT가 상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장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반으로 정글을 가른 상태에서 사실 이제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상대가 뒤쪽에서 나온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그냥 강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캐트래쉬가 도란검을 사오기도 했고 이 사거리적인 싸움에서 확실히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경험치 디나이를 한번 시키고 갑니다. 그냥 칼날비와 말씀하신 도란검 믿고 억지로 딜교환을 계속하는 거고 결국 지속싸움으로 갔을 때 릴리오 루시안이 이걸 1렙부터 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쪽에서 결국 실비 선수도 이걸 따라오면서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표식이 레드를 욕심을 안 낸 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니까 또 실비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여기서 2렙 때 계속 바텀을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글 돌러 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글을 돌고 이제 바텀에서 지우 선수가 이제 딜교환을 결국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망했다고 하죠. 망해서 1레벨의 귀환을 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계속 맞으면서 버티는 건 어렵고 또 베릴 선수도 매날리기 찍힌 이후엔 계속 시야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어차피 빅웨이브를 상대가 만들어서 넣을 거니까 그럼 빅웨이브가 만들어서 넣어지는 그 구간 동안 그냥 정비를 하자 이거죠. 그럼 또 그걸 캐치한 KT가 그냥 집을 갔구나 하고 웨이브 빠르게 밀고 앞라인을 잡아버립니다. 그것도 정글러와 함께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람머스를 같이 땡겼으면서 지금 얌라인을 잡고 있고 루시안을 여기다 고립시켜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이브까지 깔끔하게 되면서 킬이 안 이어져도 그냥 이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브하는 신용만 주면서 스무스하게 빠지고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초반 설계에서 경험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루시안이 2레벨을 이제 막 찍었고 KT의 바텀 듀오는 3레벨 초반, 그리고 베릴 선수도 3레벨.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루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 우리가 초반에 최대한 안 얻어맞고 커야 되는데,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똑똑한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던 KT 롤스터가요, 한타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바로 앞 한타 장면 함께 보시죠. 우선 이번 턴에는 결국 양쪽이 팽팽한 경기 흐름 속에서 지금 미드가 1차 쪽이 먼저 밀려있는 게 농심 레드포스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글과 미드를 한번 끌어다 쓰면서 미드 웨이브를 먼저 미는 턴을 잡았고 실비 선수도 적정글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억지로라도 미드를 먼저 밀었으니까 이쪽 시야장악 그리고 탑쪽 웨이브 푸시를 먼저 하자. 그래서 일단 뭉치기만 하면 어쨌든 파워가 생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뭉쳐놓습니다. 근데 지금 딱 여기 람머스가 들어왔을 때요. 순간적으로 농심 레드포스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건 기회다. 네. 우리가 미드 1차가 없지만 상대가 여기까지 들어왔고 그러면 뒤쪽에다가 드랍을 해서 아트록스 드랍을 하고 뒤를 막아서 람머스부터 때리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상대 딜라인부터 잡는 구도가 나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트록스 시야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와 속박. 아니 여기 덫이 기절. 있어? 예. 그리고 도발. 이게 도발이 선수, 끝나니까 예. 속박 선수까지 예. 아... 든든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절 속박 그렇게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속박 선수 예. 아... 결국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그 나온 네. 순간에 핵심 요원이 아트록스잖아요. 아트록스가 뒤에 드랍이 됐을 때 그 아트록스로 인해서 한타가 끝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뭔가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한타를 또 패배를 하고 그대로 이제 바로 먹히고 계속해서 그냥 일방적인 그냥 때리는 팔긴 구도로 아 KT의 강점을 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참 이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KT의 과연 POG는 누구일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그 팔긴 압도적 견제력에는 케이틀린이 있었죠. 여기서 이 덫이 정말 요수풀이가 됐고 사실 이 덫이 아트록스만 잡은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아지르 쪽을 마크하는 과정에서 아지르도 네. 뭔가 덧사냥꾼 데프트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중요한 한타를 덫으로 넘겼다? 여기서 가산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심의 저 신의 한 수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덫이 모든 걸 망쳤어요. 또 중간중간 3라인 쪽에서 차이를 벌렸던 퍼펙트 선수가 확실히 이제 그 상태 같은 챔피언이 잘 크면 앞라인 길을 열면서 뒤까지 넣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정말 이제 고유 얘기하는 그냥 막 들어가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갈렸죠. 의미로 그게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네, 모두가 잘했다는 거니까. 아 그리고 KT가 운영적으로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 게 결국 이게 상대에게 시간을 안 줘야 되는 조합이잖아요. 그냥 안 줍니다. 운영을 할 줄 압니다. 운영을 너무 잘합니다. 아 역시 또
그런 맥락에서는 뭔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도사님의 운영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양한 시청자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 혁규형 캐틀 정말 맛있다. 네, 이건 뭐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표식 선수의 어떤 그 우승 이후에 또 북미에서의 수련까지 마친 표식 선수. 북미는 대체 어떤 곳이길래 표식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가. 예. 그리고 또 퍼펙트 선수가 오늘 물 올랐던 게 탑에서 솔로킥 계속 땄습니다. 확실히 또 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연습했다는 게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뭐 KT도 서커스는 아니다. 뭐 또 네. 원래 롤러코스터 놀이동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강팀의 조건이거든요. 서커스를 잘한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괴롭히고 즐길 때 즐기고 그렇죠.